아니 나 집에서 브이로그 찍고 있다가 제 왕이 그냥 바로 뛰쳐나온 거거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우와 어떡해. 여러분 저는 만취한 상태로 집에 왔어요.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저 좀 누워있을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3주 동안 장염을 앓았어요. 3주 동안 장염을 앓으면서 2주차에 감기 몸살이 왔어요. 장염은 장염이라고 생각 못했고 금방 낫겠지 생각하고 병원을 안 갔고 감기 몸살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탔죠. 감기 몸살 약을 먹다가 장염이 3주차 접어들 때 아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장염 때문에 병원에 가서 장염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감기 몸살 약을 안 먹었어요. 장염약을 먹고 하루 만에 장염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아프긴 아팠지만 이제 화장실에 안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감기 몸살이 다시 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되겠다 힘들다 싶어서 감기 몸살 약을 다시 먹으니까 장염이 다시 시작됐네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 닭발이랑 소주를 먹다가요 친구 집 화장실을 점령하고 왔어요. 아 머리야. 제가 원래 주량이 청아 반병 정도 되는데요 한 병을 먹어버렸어요. 택시 기다리는데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말을 시켜가지고 너무 무서웠고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속이 안 좋고요. 배가 아파요. 장염이 다시 시작됐으니까 내일부터는 장염약을 먹어야겠어요. 그러면 감기 몸살이 다시 시작될까요?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저는 이미 졌고요. 감기 몸살이랑 장염과의 싸움이 언제 끝날까요? 네! 저는 술취해요. 아 머리야.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아무리 술에 쩔어도요 화장 꼭 지우고요 양치 꼭 해요. 제 치아랑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그래도 브이로그 마무리를 꼭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그래도 씻고 눕고 싶어서 소파에 누웠어요. 저는 씻지 않으면 침대에 절대 눕지 않아요. 여러분 3주 동안 하루에 2번, 3번 매일매일 화장실에 갇혀 보셨나요? 제가 더러우세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스트레스 받아서 장염이 생긴 건데 장염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게 악순환일까요? 머리가 아파서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이러다 응급실 간 거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응급실에 가지 않을 거예요. 토도 안 할 거예요. 참을 거예요. 견딜 거예요. 좀 강하니까요. 조금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는데 잠깐 자볼까요? 진짜 숙취가 빨리 오는 편이고 엄청 빨리 깨거든요 술이. 잠깐 자볼까요? 진짜 잠깐 자면 바로 깨거든요. 저 한번 믿어보세요. 잠깐 자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번에도 그랬는데. 불 좀 꺼주세요. 너무 밝은데. 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자볼게요. 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정기 껴서 발음 이상한 거예요. 술 먹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예요. 안녕.
저 이번엔 말을 해야겠어요. 요거 벚꽃이랑 고양이 타투 받았던 거 리터치 받으러 연남동에 또 갔어요. 제가 밤을 새고 갔잖아요. 한 30분 잤나? 1시간 잤나? 그것도 앉아서 잤잖아요. 이게 벚꽃이 원래 분홍색이었고 되게 연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볼 때마다 뭐야 모기 물렸어? 뭐야 벌레 물렸어? 뭐야 상처 났어? 막 어디 긁혔어? 이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엄청 진하게 그냥 해주세요. 벚꽃 아니어도 되니까 엄청 진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꾸고 되게 진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아싸 신난다 누워서 자야지 이러고 딱 누워서 한 30분 잤는데 진짜 어떻게 깼냐면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깬 거예요. 너무 아파서 색을 많이 넣고 진하게 넣으니까 너무 아팠던 거예요. 진짜 히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청아 한 병 먹었다 그랬잖아요. 잠을 또 못 잤잖아요. 깨자마자 이 마스크 안에서 술 냄새가 확 나면서 갑자기 머리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 또 고양이가 남았네? 이미 머리가 아파 나는 마스크 안에 술 냄새가 가득 찼어. 와 진짜 술지도 이런 술지가 있나? 무슨 한 병 먹고 잠 좀 못 잤다고. 숙취가. 숙취 빨리 오고 빨리 깬다고 누가 그랬어. 오늘 진짜 죽음의 하루였어요. 카메라 들고 갔거든요. 이 무거운 걸 연남동까지. 근데 진짜 꺼내지도 못했어. 여기서 출발할 때 잠깐 꺼내고 연남동 가서 꺼내지도 못했어.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나 이제 진짜 당분간 연남동 안 갈 거야. 갈 일 없어. 가도 브이로그는 안 찍을 거야. 어차피 못 찍지만 쫄보는 혼자 야외 브이로그 찍으면 안 돼. 제가 아까 아침 10시쯤에 죽찜 열자마자 죽 사와서 먹었잖아요. 그거 먹고 한 끼도 못 먹고 타투 받으러 간 거라서 엄청 배가 고픈데 또 배가 아픈 거예요. 고픔과 동시에 아파.
아파. 그래서 초콜릿 하나를 사 먹었는데 위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픈데도 고파. 모르겠어 이게 뭔지. 오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찡찡대고 화장실 갔잖아요. 나오자마자 죽을 바로 데펴서 왔어요. 연원도 갔다 온 거 꿈인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타투가 진해졌어. 그냥 그뿐이야. 저 이번 주 목요일날 건강검진 받으러 가거든요. 일부러 위장 내시경도 추가했어요. 돈 더 내고. 가서 이기고 올게요. 뭔가 몸에 적신호가 온 것 같아. 몇 주 동안 잠을 진짜 못 잤어요. 계속 수면유도제 먹고 자고. 그래도 조금 제 의지로 자고 싶어서 맨날 버티다 새벽 3시에 아 안 되겠다 하고 유도제 먹고 자고 이래가지고 그 못 자는 스트레스도 심하잖아요. 그런 게 또 겹치고 겹쳐서 잠을 맨날 못 자고 또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못 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아침에 잠이 안 와서 편집을 많이 해놔서 다행이긴 한데 편집을 거의 다 끝내놓고 자고 싶었는데 밥을 먹고 일단 씻고 상태를 보고 웬만하면 편집을 하지 않고 바로 TV 누워버리겠습니다. 밥을 먹고 씻고 올게요. 안녕. 여러분 저는 징그럽게도 끝까지 편집을 다 끝내고 왔고요. 지금은 10시 22분이에요. 어제 오늘은 유난히 힘든 주말이었어요. 제 힘든 주말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배가 계속 아파가지고 못 잘까봐 무서워서 오늘도 못 자면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아서 유도제를 먹고 왔습니다. 오늘은 꼭 꿀잠을 자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너무 양심 없는 멘트긴 하지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Love you, love you.